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의 먹방 BJ UDT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요, 드디어 이연복 셰프님의 팔도 자장면. 아, 맞다. 이것도 혼나겠다. 여긴 짜라고 돼 있네? 이 원래 자장면이 표준어인데? 예, 어쨌든 이것만 믿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셰프님, 제가 드디어 먹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못 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먹어볼게요. 이연복 셰프님의 네. 아, 짜장면도 표준어예요? 아, 그래? 아, 둘다 표준어야? 나는 자장면이 표준어인 줄 알았지. 이거 그냥 일반 짜장인데? 이건 라면 같은 느낌이 없어요. 아주 좋아요. 자, 잘 먹겠습니다. 대박이다. 아, 누가 봐도 라면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여러분, 제가 짜장 종류 라면을 거의 다 먹어봤거든요. 아, 정말 맛있다. 예. 달라요. 예. 다릅니다. 좀단 느낌도 좀 나고. 고기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정말 맛있는데요? 아, 진짜로. 아, 제가 공화춘은 안 먹어봤는데, 춘장 느낌이 조금 나네요. 처음에는 3분 짜장 느낌이 좀날줄 알았는데, 3분 짜장 느낌은 거의 안 나고, 약간 춘장 느낌 좀 나네요, 진짜. 와. 아, 진짜 맛있네. 아니, 왜 그동안 이연복 셰프님 거 드셔보라, 먹어라, 어? 그 이유는 알겠네요, 진짜로. 단무지랑 먹고 있어요. 솔직히 맛없는 라면은 뭐예요? 그러시는데, 무파마? 무파마는 그때 별로, 막 라면에 대한 별로 특이한 맛이 없었어요. 예. 네. 익사이팅! 이거 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 분 되게 많던데 요새. 어? 막 뭐라 하던데. 맛있다. 아니,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응?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아, 짜장보다 맛있는 느낌인데? 아, 내 느낌이? 얼굴은 전뺀 겁니다. 아, 이거 하지 말라는 분은 옆집 사람이라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짜왕이랑은 전혀 다른 방향의 맛이에요. 짜왕은 약간, 이거 짜왕 느낌은 아니야. 그렇다고 짜파게티 느낌도 아니고, 여기 알맹이가 들어있는데, 이게 무시 못해요. 진짜 짜장면에 들어있는 그런 알맹이 같은 느낌? 응. 감자, 고기 이런 게 여기 썰어져 있어. 진짜로. 이게 얼마야?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맛있다. 요즘 많이 본다고 변하네. 챗도 안 했습니까? 아, 저는 방송한 지 일주일째부터 지금 208개월 넘게 했는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채팅창 잘못 읽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닭다리님 죄송합니다. 뭐 초심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채팅창 뭐 열혈팬 글만 읽네 이런 것도 아니야. 뭐 열혈팬 것도 매니저 글도 못 읽어요, 저는. 예, 죄송합니다. 나이는 비밀이에요. 채팅창아 미안해. 나는 짜파게티 먹을 때는 단무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뭐그 국물 있는 라면 먹을 때는 열무, 아, 총각김치가 제일 맛있는데. 사람이 참 한결같아서 오래 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나이는 비밀이에요. 땀이 눈으로 들어갔어. 짜장라면엔 단무지 인정. 오늘은 최대한 천천히 먹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짜왕을 두번 먹고 막 짜파게티 면을 먹어봤는데 아니 10분도 안 걸려. 응, 10분도 안 걸리고 네다섯 개를 너무 빨리 먹어. 짜장면은 이상하게 빨리 먹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최대한 천천히 먹고 있습니다. 권민석 선수는 그거 주먹이 운다. 어, 그래. 주먹이 운다에 나오셨던 분 아니에요?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운다. 대박. 여기 복도랑 방음이 하나도 안 되네? 방금 복도 지나가는 사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다 들렸어. 맞지, 맞지? 그러면 다 들리는 거야. 들었어? 뭐야? 새벽에 아 감사합니다 맞지 맞지 이거 다 들리는 거네. 이거 연기 아니고 진짜 리얼.
아, 민둥님, 욕하시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욕먹을진 안 하겠습니다. 좋다. 네개 맞아요. 오늘 최대한 천천히 먹어보고 싶은데, 지금 어때요? 너무 느린가? 아, 맛있네. 맛있어요. 뭔가, 이은복 셰프의 이 웃음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되게 인자하게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예, 이 자신감이죠. 예, 이연복 셰프 단무지 하나 드리라고? 좋습니다. 고시원에서는 방송하면 안 되죠. 네, 여기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컨테이너도 아닙니다. 오피스텔이에요. 맛있다. 아, 이거 이제 거의 다 먹었네. 지금 최대한 천천히 먹었는데도 지금, 뭐야. 소리. 최대한 천천히 먹었는데도 한 12분밖에 안 걸렸어요. 거봐. 이 짜장면이, 면 종류가 아무리 천천히 먹어도 이렇게, 금방 먹게 되네. 여자친구가 생겨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사정상, 방송을 위해서 제가 또 능력 밖에 좀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방송할 곳을 좀 구한 겁니다. 원래는 한 8개월 정도 방송할 데가 없었는데, 제가 정말 방송에 대한 좀 조예가 좀 있어요. 뭔가, 패션이라 그러죠? 예. 패션 아니고 패션. 예, 열정. 예. 죄송합니다. 영어 잘 못하는데 딱 아는 단어가 몇개 없는데 예, 패션 알고 있어가지고 예, 죄송. 예, 그 방송에 대한 패션이 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방송을 할 곳을 제가 무리해서 좀 예, 그런 겁니다. 엎드리라고? 왜? 왜 엎드려? 아, 사슴코님, 스펠링 얘기하라고요? 사슴코 열혈에서 떨어졌네? 대박이다. 별풍도 안 터지는데 무리하지는 말지. 어이가 없네. 내 방송 2부 본적 있어요? 별풍? 2부 본적 있어요, 2부? 안 터지는 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천재인데? 아, 어떻게 보고 있나? 아, 2부 맨날 보고 있나? 아니, 뭐 별풍 안 터져도 방송, 뭐안 터지면 뭐 방송 뭐 하면 안 되나? 괜찮아. 다 이렇게, 시청자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거지, 뭘. 천재군.
별풍 얘기하지 마세요. 유도도 하지 마시고 저는 괜찮습니다. 밥값은 버냐고요? 아, 진짜. 저의 직업은 아프리카 TV 먹방 BJ UDT입니다. 북한군이랑 싸워서 생기신 건가요? 아니요. 저전뺀 거예요, 전뺀 거. 자, 이제 거의 다 먹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천천히 먹어도 15분도 안 걸리네. 분량이 안 나와, 면은. 진짜로. 최대한 얘기 많이 하면서 먹어보려고 했는데도. 소리 죄송합니다. 네, 생방송 맞아요. 아, 이거. 깨끗이 먹고 싶은데. 소리가. 이거 잠깐 끄고, 마이크만 잠깐 끌게요. 네, 됐습니다. 아니, 라면에 치킨 먹다가, 아, 라면 4개도 솔직히 많거든요. 절대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율님께서 2 더하기 2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제가 애교가 별로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율량님 2 더하기 2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맞지 맞지? 뽀뽀. 예, 감사합니다. 응?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애교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귀요미 애교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개붕이님께서 3 더하기 3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귀요미. 맞지, 맞지? 감사합니다. 뭐가 왜
잘 먹었습니다. 셰프님, 잘 먹었습니다. 떡국냉이까지 1병?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안 하기로 했는데.